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세 가지는 이런 거는 주로 석탄청에서 나오고 있는 여기에 엄청난 많은 매장형이 있죠. 공용화석의 뼈로 추정이 되고 있으며 실제 여기는 양쪽 바깥으로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레시틴 조직이 있어요. 타다가 만 흔적이 있죠. 네, 그래서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이 풍부하고 이곳에서는 시출하게 되면 여기는 상당한 질이 좋은 석유나 천연가스가 존재할 것이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라인에서 여기로 이렇게 중간 과정이 뻗어오는데요. 그 라인에서 사이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석회암과 어우러지면서 이런 식으로 아주 질이 좋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있는 지표하고 만나서 세 가지가 어우러져요. 그런 다음에 이런 형태로 발전이 돼서 이제 보석옥이나 핑크 쪽에 물이 들어가는 거죠. 자, 정리하면 결국은 이제 공룡이 화석으로 바뀌고 화석에서 뼈가 석회암과 어우러지면서 주변에 하면서 이런 식의 서로 탄 거랑 어울리지면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피처럼 피가 이제 굳고 혈관 세포나 이런 것이 마르면서 점점 이렇게 보석화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아케이드로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주로 이 동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좀더 투명 크리스탈 되면 이렇게 바뀌고요. 얘는 블루 쪽이 많이 들어와 있네요. 붉은 쪽이 들어간 거는 또 이쪽에 보면 이렇게 붉은 톤에 이런 게 들어와 있어요. 자, 투명이 좀더 되다 보면 점점 되다 보면 이렇게 투명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투명화되고 있고, 자, 이건 많이 투명이 됐죠. 작지만 이제 크리스탈 시트 형태죠. 이거는 일반적인 규소보다는 질이 높아요. 이거는 한8 정도 나옵니다. 하지만 보석으로는 쓰기는 조금 아깝죠. 크기가 작아요. 네, 그래서 다양한 보석들이 종류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이것도 지금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석회암이 이제 블루와 블랙으로 바뀌고 있는 과정이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투명 크리스탈화가 되는 진행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광희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희 보석 감정은 앵두금 순금보석 대표 박현식입니다. 포항은 수백만 평에 이르는 3D 입체 도라석이 존재하고 공룡화석이 존재하며 석유와 천연가스가 풍부하고 동시에 다이아몬드와 보석의 해변이 있다는 것도 동시에 같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